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, 공지 하나 하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16, 17, 18 이렇게 지스타를 갑니다. 나 이번에 찍을 때마다 너무 어색해. 16일은 트위치 코리아 부스에서 포트나이트 스트리머 배틀에 참여합니다. 그리고 17, 18일은 어로스 부스에서 배틀그라운드 관련 참여를 4시부터 6시까지 맞아 와달라고 하는 거야. 나 너무 사람들이 안 알아볼까봐. 안 그래도 저 트위치 코리아 부스에서 하는 포트나이트가 조금 트위치에서 조금 큰 경기인데 거기 내가 참여하는데 막 댓글이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야. 아니 골퍼가 누구야? 막 이렇게 달려있다. 내가 트위치에서 방송은 그래도 3월달부터 했는데 배틀그라운드 방송만 쭉 해가지고 트위치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. 16일날 하는데 제발 와줘. 16일날 오는 사람들한테 주려고. 으이샤. 이거는 예전에 우리 그때 뱅큐 BUFF 이벤트 했을 때 조이기어 마우스 번지대거든? 이거는 16일날 이거 3개 챙겨갈 거야. 어차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느낌이. 17일은 주려고 이거 샀다. 그것도 좀 많이 시킬까 하다가 무겁기도 하고. 이거 한 줄씩 줄 거야. 이거 초콜릿 주려고 하고 주고 싶었는데 뭘 시켜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거 시켰어. 초콜릿 페르롯에 나를 먼저 찾아와 주길 바래. 남겨놓으시면 해야 되나? 내가 그래서 많이 안 샀어. 내가 이거 샀다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더 사지 왜 이것만 샀냐. 그래가지고 이거 더 사갔는데 남겨도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. 그래가지고 남을까봐 이러니까 남으면 그 앞에 서가지고 저 걸뽀해요 하고 하나씩 주고. 왜 그렇게 뭐야 잘못했어.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이거 마법의 캠이야. 진짜로 와가지고 나 앞에 있는데 걸뽀 누나 어딨어요? 걸뽀님 어딨지?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. 나 그냥 무서워 죽겠어. 나 진짜 이거랑 다르거든. 일단 좌우반전이 돼 있을 거야. 얘를 찾으면 안 되고 얘를 찾아야 돼. 아니 실물이랑 많이 달라서 지금 걱정돼서 그래. 내가 이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. 왜 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어. 놀러 가는 게 아니야. 갑자기 초청을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 안 간다 그랬었어. 다른 거 연락 왔을 때 엉크류 측에서. 그리고 나는 다들 알다시피 다른 스트리머들을 잘 몰라가지고 나는 그냥 진짜로 게임만 하는 게임순이라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다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너무 걱정돼. 지금도 취소하고 싶다. 내가 얼마나 걱정됐냐면 이거를 안 한다고 말을 못 하겠어서 어제 안 하려고 하려면 교통사고라도 나야 되나, 다리라도 하나 부러져야지 안 갈 수 있나, 그 생각까지 했어.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근데 너무 걱정되니까. 폰이 밑밥이 이제 에어팩 수준이래. 아,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. 진짜로 못 알아볼 거니까 내 앞에 와서 찾을 거야. 걸뽀님 어디 계시지? 걸뽀님. 그래서 가서 나를 꼭 찾아줘. 그리고 혹시 보게 될 나중에 지스타에서 보고 이 영상을 보게 될 친구들 찾아와줘서 고마워.